아, 배고픈데 뭐 먹을 게 없네. 마트에 장이나 보러 갈까? 아하! 쿠팡에서 사면 되지? 마트보다 저렴하게 특템! 엄마, 지금 쿠팡에서 세일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아, 또. 경영학 과로 땡땡마트는 폐업합니다. 아, 어떡하지? 결국 잘렸네. 앞으로 어떡하지? 옷 화장품부터 스마트폰 가전, 심지어 식품까지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걸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있죠. 최근 우리 경제의 골칫거리인 소비 부진 속에서도 온라인 소비는 쭉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에 14% 수준에서 지금은 두 배가 될 정도로 성장했죠. 아무래도 온라인 상품이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KDI의 딥한 생각.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상품 소비가 늘어난다면 전체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온라인 판매 업체는 매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를 더 선호하게 되고 오프라인 업체도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온라인 소비 확대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소비가 상품 물가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당해 연도 상품 물가 상승률을 0.07%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소비 확대는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효과까지 고려하면 2017년에서 2024년까지 온라인 소비 비중의 증가가 상품 물가를 2.4%, 소비자 물가를 1.1% 낮춘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 그래도 고공행진하던 물가, 온라인 소비가 늘지 않았으면 소비자 물가가 더 올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온라인 소비 확대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기만 할것 같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죠.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들 거고, 매장에 근무하는 판매직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겠죠?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KDI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 인구 구조변화와 같은 요인들을 제외하고, 온라인 소비 비중이 평소보다 빠르게 상승했을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온라인 소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세개 업종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요. 온라인 소비 비중이 과거 추세 대비 1%포인트 확대되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각 업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향후 1년 동안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예상대로 오프라인 매장 판매직이 많은 도소매업과 외부 활동과 밀접한 숙박,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온라인 소비 확대로 고용이 증가한 업종도 있습니다. 택배나 물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운수 창고업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한 거죠. 하지만 운수 창고업의 고용 창출 효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될 때 취업자 수 증가폭은 향후 1년간 평균 3.4만 명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줄어든 일자리만큼 다른 업종에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전통적인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소비 확대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실직 상태에 머무르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소비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온라인 소비의 긍정적인 면이 독과점화로 저해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는 업종 간 구조조정을 촉발하고 있어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도소매업 종사자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전직 사양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강화하여 원활한 업종 전환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택배 물류 부문이 성장하면서 특수고용직 등 기존의 취업 형태와 성격이 다른 근로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 안전망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비. 누군가에겐 저렴한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자리가 위협받는 불편한 변화인데요. 온라인 소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작지 않은 만큼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